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또 6월의 마지막 주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주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경기 지표 둔화에 대한 지표들,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했고 엔비디아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시장은 상승을 했고요. 3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중요한 변수가 결국에는 우리 시장 코스피 2800선을 좀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 26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나 전망치들이 또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들으셨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1380원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시장에 약간의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하나씩 자세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곰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출발 어떻게 해야 할지 장 시작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을 확인해봐야 되겠죠. 김민수 대표님은 개장 전 탑3 어떤 걸로 보시나요? 네, 가장 먼저는 지난주 섹터 쪽에서 강했던 섹터를 봤었을 때 수출주에 대한 부각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히 이번에 20일까지의 수출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로 보여지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섹터에 해당되는 화장품, 음식료, 전력기기 이런 쪽에 대해서도 역시나 월말까지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실적들은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환율 효과까지 가세된다라고 하게 되면 높은 원화 약세가 오히려 수출주 쪽에서 긍정적인 모습들까지 이끌어냈을 때 지금 나오는 종목들이 역시나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겠다는 관점들이 충분히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와 그에 따른 실적과 함께 나오는 흐름들 역시나 7월 달 실적 시즌에서도 충분히 부각받겠다는 쪽에서 관련된 내용들 체크하고 계속 꾸준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된 쪽인데요. 일단 반도체 쪽 관련돼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몇몇 종목들을 HBM 쪽은 좋은데 나머지 소부장 업체들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주가가 낙폭이 거의 폭락처럼 흔들려 버렸습니다.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부진하게 그리고 또 소외되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일단 무엇보다 숫자가 찍히겠느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가장 큰 모습들 쪽이긴 하고요. 게다가 또 수급적인 위축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강한 섹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종목들을 정리하고 아니면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일단 매도가 되는 그런 관점 쪽에서 상대적인 소외가 좀 심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부터는 추가 하락 시에는 가격 메리트는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수출 데이터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는 섹터들 대표적인 게 이번 20일까지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소켓 쪽이나 뭐 SIC 링 이런 쪽들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변화 계속 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마지막으로는 주요 이벤트들이 또 뭉쳐 있습니다. 6월 말이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특히 26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앞으로의 어떤 국내 업체들,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실적들도 같이 가늠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또 미세한 또 정책적인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지지권에 따라 지지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섹터 흐름들도 바뀔 수 있겠다 그런 쪽들도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또 28일 날은 미국의 PCE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제 충분히 떨어진 물가와 그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할 수 있을지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냈었던 수출 관련 기업들 2분기 실적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가운데 수출이 잘 나오는 좀 소켓과 관련된 기업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벤트 몇 가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좀 들고 오셨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금일 그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이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살펴보니까 산자부가 이제 금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이제 지정을 한 건데 여기에 이러한 모멘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받을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이제 이벤트가 이벤트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다가 이제 전력 설비 쪽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달 그 1일부터 20일까지 변압기
중대형 쪽의 수출이 전년 기간 대비 133% 증가를 했다 합니다. 그만큼 전력 설비주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그 대표적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수주 잔고가 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그 고환율에 따른 부분들까지 좀 같이 파악을 해본다 하면은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전 거래 때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변동성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하나오션과 DS단석의 보호예수가 해제됐습니다. 보호예수가 해제됐는데 특히 이제 하나오션 쪽을 좀 보게 된다 하면은 수출입은행, 그러니까 수출입은행 쪽에 514만 주에 대해서 보호 예수가 좀 만료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수출입 은행이기 때문에 매도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반응을 할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도 물량도 좀 어느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MM입니다. 그러니까 HMM의 경우에는 한은과 그 해진공에 대해서 2천억 규모의 그 CB 주식 전환 청구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2천억 원 규모의 그 HMM 영구 전환 사채에 대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건데 이게 신주는 다음 달 7월 15일 때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보셨을 때는 이게 영구채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는 해운주의 해운 운임 때문에 상승 지속적인 흐름들을 좀 일부 보여줄 수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역시나 영구채에 따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어서 HMM이든 해운주의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상방에 뭐 추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CB 전환 관련된 HMM이나 뭐 보유예수 해제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오늘 변동성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